이직을 결정하고서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할까 걱정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 주변에서 그 해커스 공인중개사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친구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습니다. 저는 4개월 반 동안 공부를 했는데 4개월 반 정도라는 그런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공부 방식대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 들은 부분은 바로바로 그날그날 복습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진도는 해커스 패스에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진도표대로 그대로 공부를 했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서를 3회속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무래도 빠르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